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였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제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한 것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네가 들었지 않냐? 그리고 그 복음을 생각해 봐라. 라는 말은 그냥 생각해라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지금 이 받은 복음과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현주소가 어디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는 거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들은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이냐? 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복음 따로 나 따로예요. 복음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이어야 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은 내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믿음 생활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주일 시작한 날부터 마치는 토요일까지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살아야 되고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복음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해 보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듣고 말지 마시고 나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육체의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받으신 분 맞죠? 복음을 받으셨으면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은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8절에 보니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면서 다윗의 씨로 라고 말해요. 다윗의 씨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의 삶 속에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 자,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온 것을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다윗을 자기들의 왕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로 세웠을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그 다음 솔로몬에게 내려갔고 그러면서 다윗의 왕권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의 왕권이 항상 있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로 표현된 것은 여러분 씨는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권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의 시작이었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씨라는 말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씨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썩었을 때 죽은 것 같으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서 싹이 맺고 더 자라나서 이파리가 무성해지면서 열매가 맺어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되어지는 시작은 한 알의 밀알, 씨가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윗의 씨로 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 말은 왕권을 세우는, 나라를 세우는 씨로 오셨음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고 영접했으면 나는 솔로몬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그 다음에 왕권의 그 씨를 뿌린 다윗으로 인해서 시작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백향목을 다른 나라로부터 받아다가 세웠어요. 내가 솔로몬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 어떤 왕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았고 어떤 왕은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자녀가 둘이 나왔어요. 하나는 에서요. 다른 하나는 야곱이라. 이스라엘로 세워진 건 야곱이었지 에서가 아니었다는 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솔로몬의 후손 중에서 나온 자손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 살고 있느냐, 세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는 자로 살고 있느냐. 내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세울 때는 뭐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긴 왕은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다른 우상을 섬긴 왕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로 잘 섬기는 자가 되면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으로 세우는 자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뜨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윗의 씨를 내게 뿌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오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내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씨를 받은 자, 생명의 씨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움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한 분 나의 주로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는 자냐 세워지는 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야 합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육체의 것은 다 채워주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것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이방인은 육체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산 자가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씨라는 단어는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씨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이미 예언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아직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않았을 때 먼저 말씀을 받았어요. 먼저 말씀을 받았을 때 누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뿔로서 올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라고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이제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스가랴가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마리아가 또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잉태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구원주로 오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라. 바로 생명이 육체로 오신 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세워서 그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누가 먼저 받아요? 그 아버지가 받아요. 아버지가 받고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그가 그 태중에서 기뻐하면서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를 찬송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알지 못할 때에 잉태하는 말씀을 가브리엘로부터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자인 거를 천사가 말해요. 바로 이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을 할 자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집에서 왕노릇할 자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왕이 되셨다는 의미를 받고 있어요. 주가 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은 바로 모든 만물에 주가 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건 오늘 잠깐 기억하고 내일은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라.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그분이 주야. 항상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다는 말은 항상 그분은 주여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니까 나는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스림을 받을 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주장하고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면 주님께 물을까요? 묻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 기드온의 얘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았어요. 많은 군사를 모았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숫자로 인해서 전쟁에 이겼다 할까 염려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 그래서 2만 2천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만 명이 남아서 이제 만 명으로 싸울래나 하니까 그거 아니야. 300명 이렇게 하는 사람을 뽑아내어서 그들만 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나의 삶 속에 왜 주님이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세움을 입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 그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고 돌아가서는 나요 나요 하면서 행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고 왜 그분이 왕이라고 하느냐? 왜 그분이 나에게 그 생명의 씨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뿌려주셨느냐? 나의 삶 속에 생명이
싹을 맺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싹을 맺고 나타나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받아 먹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진액을 받아 마셔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진액을 받아 먹지 않고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말라져서 버려질 거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뿌려져서 이제 그 씨가 내게서부터 나타나야 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씨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진액을 열심히 먹는 사람, 즉 주님을 주로 섬기며 그 말씀을 늘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드온에게 300명만 취하게 하신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럼 300명 갖고 야 가자 싸우러 가 어떻게 싸울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물으시고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 찬양을 드렸죠.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자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알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요. 거기에 예수님 없어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항상 주로 왕으로 모신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기획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하늘에 앉아서 주가 되었다는 얘기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은 자들 속에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산 자 속에서 산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항상 나는 육에 대해선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선 산 자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말씀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로 산 자가 되어져야지 육의 삶을 살아도 육의 생각으로 살면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도 육의 생각을 따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법으로 그 길을 가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묻는 자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가 계획하도록 내일 일 내가 알아? 모르죠? 내일을 내가 몰라. 근데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셔요. 믿음은 그러니까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모시고 계속 묻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로 말하잖아요. 구하라고 강청하라고 구하는데 주지 않을 아버지는 없다는 거.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준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기를 강청하는 그럴 때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비일까 보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진정 참된 것을 알고 참된 길을 알고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왕은 그분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나를 주시고 이끄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니면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예수님께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도 그분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육신으로 왔어도 다윗의 자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생명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이 없다는 말이구나. 복음 안에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주고 그것을 기억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걸 알았으니까 아 이제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주로 왕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이 산자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에 초점을 맞춘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이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이 그 하늘의 소망이 있고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내가 같아서 그 뜻을 이루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생각과 한 생각이 되어져서 그 길을 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능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런 사람은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하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디모데에게 뭐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본문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을 주신다. 왜? 네가 이 복음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으로 살면 주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셔서 다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명으로 말한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총명이 임해야 첫 번째 뭐를 알게 해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한다는 게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저 부활의 촛대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영생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을 잊게끔 나를 부르셨음을 내가 아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영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항상 생각이 땅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어디로 이끌어요? 하늘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가는데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며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까지 거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무엇을 찾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주세요. 하겠죠? 예수님 정말 내가 영생의 길, 그 부활의 길, 정말 하나님 뜻대로 원하신 그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겠습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을 이제 아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 그 능력을 다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힘의 능력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너희가 그 이름으로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고 분명히 능력을 주셨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으면 그 다음에 그 능력으로 뭘 하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를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능을 가진 것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는 영들을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빛의 아들이거든.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는 거지.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 쫓아도 안 나가는 거죠. 아플 때 어디가 아파?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면 치유의 역사는 당연히 있는 거야. 왜? 어둠이 떠나가니까. 바로 떠나가요. 한순간에 떠나갑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해서 바로 안 내쫓고 계속 어느 기간 동안 두는 거 있어요. 끝까지 믿고 싸워야 돼요. 기도했는데 바로 안 돼? 그러면 아 주님이 내 믿음을 보고자 하는구나.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팠다 났는데 다시 또 아픈 것 같아? 아이 난 게 아니네. 바로 이게 시험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고칠 걸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쫓아내고 계속 선포하고 나는 낫어. 예수님이 이미 낫게 했으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최면 걸어라 이 말 아니에요. 믿음은 최면이 아니죠.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이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진멸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사망 권세를 다 진멸하신 분이 내 왕이고 내 주야.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능히 누리는 그의 것이 되어졌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비록 죄인처럼 이렇게 매여서 감옥에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매이지 아니하는 말씀. 누구도 그것을 대적하여서 묶어줄 수 없는 말씀이야.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실상이 되어서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고자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을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산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함께 살 것이라는 건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이렇게 매였지만 그 심령은 매이지 않았어요. 육은 매였지만 심령은 매이지 않았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심령은 천국, 심령은 자유. 육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되었어도 심령 천국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생명의 주가 되어줘서 내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나를 분명히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도록 믿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이 종이에 쓴 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게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게 증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뭐라 그랬어요? 그가 비록 매어 있지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믿음으로 이와 같이 매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왕노릇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망권세가 꼼짝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권세가 내게 왔을 때 그게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 꺼져, 까불어,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악한 거 당당하게 내어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셔야 순간의 생각으로 치고 들어가요. 내가 뭘 하려나? 예수 이름으로 난 할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다 할 수 있어. 아휴 힘들어.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 주시면 힘들지 않아. 저는요 뭔가 해야 되는데 잠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졸음에 영한 예수 이름으로 머니 떠나갈지어다. 딱 명령해요. 그러면 또 정신이 조금 나요. 그러면 또 이제 하다가 또 졸려. 안 하고 졸리니까 아예 졸리니까 졸린 거야. 피곤하니까 졸린 거야. 이래버리면 잠이 그냥 쏟아져서 안 자고는 못 베겨요. 비결이 뭐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난다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이 사망권세가 꼼짝도 못하고 다 떠나가게 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믿으면, 내 마음이 믿으면,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해버리면 그대로 내 것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 자유,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는 자는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영원히 왕노릇 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왕노릇 아무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생명의 왕권을 가진 자로 사는 사람. 12절 끝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를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한 거예요. 여기서 아들을 부인하니까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예수님밖에 주시지 않았다는 걸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걸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도 부인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도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래서 세상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아름다운 말로 말을 하면서 뭔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 알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해라 말씀 아무리 들어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타고난 성품이 착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율법적으로 그 일을 잘 합니다. 선도 베풀고요. 양보도 잘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요. 인품이 좋아서 잘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 그 아픈 데를 찔릴 땐 절대 못 참아요.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죽으라 말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로 죽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사랑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선한 생각만 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바꿔주시면 이게 저절로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똑똑해서 자기 생각들이 막 주장을 해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주장하지 말고 딱 내 생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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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하고 하면 싹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많은 믿는 사람이 잘못 배워서 잘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고치려고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 어떤 믿음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늘 그분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가 피조물이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는 거지만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안 되게 하잖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는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를 부인한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부터 22절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데 주여 주여 했더니 나는 너를 모르나 왜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능력을 받아서 기름부음을 받아서 뭔가 했을지 모르지만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신앙생활 속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왕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요? 에서와 같은 자가 되겠느냐? 야곱과 같은 자가 되겠느냐?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죄인이니까. 하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누가?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신 분이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거짓이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항상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어떤 길을 갈지라도 말씀하신 그분, 믿으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능히 다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삭으로 나타났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됐으면 복복복 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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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잖아요. 이게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복, 영적인 신령한 복.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아서 생명이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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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 모든 이 세상에 편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왕권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게로 이것을 이루시는 거를 누굴 통해서 하길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왕권도 있고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걸 기억하면 내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 예수님이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나도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복을 받은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총명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받은 복음은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씨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씨가 열매를 맺도록 자라나야 하는데 번성케 되어지게 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구하고 찾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내 뜻대로 살면서 믿습니다. 주여!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장하도록 하신다면 모든 순간에 묻는 대로 주님이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했으니 하나님이 100% 인정. 내가 찾아서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50%, 내 생각으로 한 거 50%. 그러면 땡!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치고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죽어, 죽어, 죽어.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믿는 믿음만이 역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믿음으로 사시게 해서 기도 쉬지 마시고 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